연양옥의 기생 옥향은 물끄러미 시끌벅적한 시장거리를 내다보았다. 그새 석양은 산마루에 붉게 걸리었고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싸늘하게 후비고 달아났다. 바장 무렵이라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장사치의 장꾼들은 보찜을 싸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금쯤 그 나무꾼은 나무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옥향은 자신도 모르게 그가 궁금해진 것을 깨닫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피식 웃고 말았다. 벌써 두 해 전 해질 무렵 어느 겨울, 젊은 나무꾼 하나가 연양옥 마당으로 나무찜을 지고 들어와 말없이 부리고 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 뒤로 간간이 식히지도 않은 나무찜을 부려놓고 가는 것이었다.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나무찜을 마당에 부려놓고 가다니, 연양옥의 기생들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마디씩 거들던 것이다. 지방 관리나 양반 지주들, 서생들을 상대로 술과 노래와 춤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기생들이 그 나무꾼에 대해 한마디 거들었다 하여 뭐 그리 특별할 것도 없었고, 또그 나무꾼의 행동이 대단한 것도 아니면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야들야들 몸매 날씬하고 온유월 붉은 작약꽃 같이 발그레하니 꽃물이 잔뜩 오른 18 나이에 기생을 시작해 어느새 이 바닥에서 10여 년을 훌쩍 보내버린 옥창호 가슴에는 그 나무꾼의 행동이 은근슬쩍 마음에 쏠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 시각 나무꾼 노총각 정삼복은 아직도 장머리에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나무를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날이 어두워오고 얼음이 얼듯 추워지는데 오늘도 나무를 팔지 못하다니 가슴이 답답했다. 시골이나 떨어진 먼 산골 오두막에서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정삼복은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나가 한지게 나무를 해와 장에 내다 팔아서 어머니와 그날그날 겨우 목구멍 풀칠이나 하고 살아가는 처지였다. 그런데 한달 동안 나무를 해와서 팔면 한두 번은 꼭 임자를 만나지 못했다. 다시 나무를 지고 가기도 못하고 하여 기생들이 사는 연향옥 마당에 그냥 나무집을 부려주고 가곤 했던 것이다. 하긴 정삼복이 나무를 이렇게 늦게까지 못 파는 까닭이 하나 더 있긴 했다. 그것은 나이든 나무꾼들이 나무를 해와 같이 파는데 먼저 그들부터 팔아 가라고 수차례 양보를 한 탓도 있었다. 석양이 붉게 재촉하는 즈음이라 창꾼들도 벌써부터 다 흩어져 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나무를 사갈 손님은 없는 모양이었다. 정삼복은 잠시 장꾼들이 바삐 오가는 싸전 머리채를 쳐다보며 혹 손님이 오지 않을까 눈여기는 것이었다. 그러는 머릿속에는 오후에 같이 나무를 팔던 짓궂게 농담 걸기 좋아하는 수염이 허연 세터골 영감이 했던 소리가 귓가에 자꾸 맴도는 것이었다. 정삼복은 귓불이 불끈 달아오르려 하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이렇게 노총각이 된 것을 생각하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